속보입니다. 오늘 5월 12일 금요일 중국 쓰촨성 간쯔주 루딩현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5월 12일 금요일 중국 현지 시간 기준 중국 쓰촨성 간쯔주 루딩현에서 새벽 2시와 4시 사이에 네 번의 규모 4.5, 4.2, 3.0, 4.0의 연속 네 번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쓰촨성의 지진이 매우 불안한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6일에도 쓰촨성 루저우시에서 규모 3.1의 지진과 오늘 연속 4번의 강진이 발생한 쓰촨성 간쯔주 루딩현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5월 9일에는 이 허베이 싱타이시 닝진현에서 규모 2.3의 지진과 신장 아커스와 허텐지구에서 규모 3.1과 3.3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하루 뒤인 5월 10일에는 쓰촨성 이빈시 싱원현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고 어제 5월 10일 남태평양 통가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중국 쓰촨성에서 연속 4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칠레, 필리핀 등에서 남태평양 통가의 규모 7.6 강진 이후 매우 불안한 지진 발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국 대지진의 패턴인 중국 윈난성, 칭하이성, 쓰촨성의 지진들은 지난달부터 시작되어 한 달여간 계속되고 있는 매우 불안한 중국 쓰촨성과 칭하이성 등의 모습입니다. 오늘 연속 4번의 강진이 발생한 중국 쓰촨성 간쯔주 루딩현은 2022년에도 강진이 발생했으며 최근까지도 연속해서 강력한 지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작년 2022년 9월 5일 낮 12시 52분에 쓰촨성 성도 청두에서 남서쪽으로 221km 떨어진 간쯔주 루딩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4분 뒤에는 쓰촨성 야안시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루딩현 29명, 야안시 17명, 그리고 실종자 16명, 그리고 부상자 50여 명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진으로 인하여 쓰촨성 간쯔주와 야안시에서는 약 5만 명이 지진을 피해 대피를 했었습니다.